뭐야? I'm making you fall to your knees. Come around. 해피니스 안녕하세요. 레드벨벳입니다. 우와, 빵이래요. 아, 그때 다들 보셨나요? 봤어요, 저. 진짜? 언니가 추천한 곡도 듣고 같이 부르는 것도 봤어요. 아, 진짜? 뭐 불렀는데 내가? 기억나? 그 포별과 사춘기 분들이 맞아. 알지. 저도 봤어요. 기억력 짱이다. 저도 봤어요. 저도 봤어요. 알지. 저도 기억나는 거. 저도 눕방한 거 다 알아요. 둘이 정말 예뻤던 걸로 기억해요. 아유, 뭐야? 감사합니다. 사기꾼. 아, 그때 우리가 처음이어가지고 되게 조금 말해야 되는 줄 알고. 난 크게 말해야 돼. 메롱! 저희가 이렇게 다섯 명이 다 같이 누워있는 경우가 없죠. 있었는데요? 있었는데요? 난 대본을 파괴하는 자야. 좋아. 있었는데요? 예리! 조이! 아이린. 이렇게 하는 거 맞아요? 슬기입니다. 모두 참석. 레드벨벳 모두 참석. 안지은. 아, 여기 이혜지. 아, 네, 야, 내 귀에다 소리 지르지 마세요. 김수민, 박주원. 지금 다. 가은님, 최정현님. 이거 뭐야? 주원님 안녕하세요. 전혜리님 어서 오세요. 깜짝 귀엽네. 다음 네. 시간을 가져볼까요? 그리고 저희가 마지막에 유도 방송이라는 컨셉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사실 요즘 많은 분들이 달빛일까 우리 비추던 까만지 겨울 무슨 말하고 싶었나 들어본 적 이게 나왔나? 네. 이거 팬분들이 진짜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냥 멜로디. 오케이. 5, 6, 7, 네. 오와 오와. 맞아? 오와 오와. 저희가 이 화음을 잘 아는 이유가 있어요. 스포를 하자면 연습을 했어요. 여기까지. 전 퍼펙트 10 좋아요. 아, 아 매우 퍼펙트 10 괜찮죠? 아, 너무 귀여워. 이거 이상하다 그랬어요, 매니저 오빠가. 누구야? 호식 오빠. 그 다음으로 우리가 2017년을 막 그 레벨업 프로젝트? 프로젝트? 아니, 레벨업이라는 아, 우리 팬분들 아, 항상 우리가 러비들, 러비들 러비들 레벨업 해가지고 응. 정식 명칭 이런... 말 뭐야? 키워드 웬디 야솔 아, shit. Here we go again 정신이다 댓글에 이런 댓글도 있어요 예리야, 그런 것만 읽니? 나 그런 것만 읽는다? 나 야솔 좋아해 나 그런 것만 읽는다 지금까지 빨간 맛이었고요 끝나는 줄 알았어. 깜짝 놀랐어.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셨던 빨간 맛도 있지만 네. 아, 내 엉뚱이 만지지 마! 내 엉뚱이! 얼마나 소중한데! 만지지 마! 저 여러분 단발했어요. 제가 생애 첫 단발을 했습니다. 자르고 잘라볼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다음이 뭔지 알아요? 삭발? 아니. 아니? 언니 이것 좀 유행시켜요. 뭐? 이거. 이거? 왜? 여기 분해 나는. 이거 뭐 따뜻해서 좋아요. 말하지 않아도 알겠고 표정만 봐도 읽을 수 있겠고 그냥 그래요? 저 지금 나 지금 배고프게 안 배고프게 너 배고파 어떻게 알았지? 맛있나? 나 지금 먹고 싶은 게 잘 모르게 빼빼로 어떻게 알았지? 네 벌써 마지막이라고요? 아니죠? 무슨 아니 다른 아 우리 새벽까지 연습하고 노래 보컬 레슨 듣는데 김현증 와가지고 목을 풀고 있는데 네 명이서 보컬룸에서 보컬 수업을 듣고 있었어요 근데
자고 있어. 다들 근데 똑같이 이렇게 하면 자고 있어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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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4시 5시까지 연습하고 그 다음 날 다시 막 10시에 다시 와가지고 연습하고 이렇게 맞아요. 해야 될 때가 있었어요. 네. 예리가 배, 민영아 씨 배를 했고. 아 근데 예리 웃겼던 게 그 NCT의 태연 오빠랑 겹쳤어. 그래서 저보다 더 예쁜 모습으로 와서 나중에는 갑자기 가발을 벗어버렸어. 아니 테이블에 막 머리가 얹어져 있고 이거 뭐야 이랬는데 오드리 예뻐. 맞아요. 오드리 예뻐했고 사진 찍을 때마다 선글라스 벗고 있다가 사진 찍으면 아 잠시만요 선글라스 컨셉 장갑 맞아. 멤버들 몇 시에 자요? 사실 저는 지금 잘 시간이 아니에요. 새벽 4시, 5시 이렇게 자니까 맞아. 얘는 진짜 갑자기 너무 빨리 잠들어. 갑자기 말하다가 계속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네. 그러다가 갑자기 조용해요. 네. 아, 진짜 한 10초? 15초 지났는데 얘가 봤는데 그냥 핸드폰. 평소에 해보고 싶었던 걸 준비해왔어요. 뭔데요? 이번 ASMR은 요즘 핫한 진주 슬라임. 오 마이 갓. 진주 슬라임 처음에 나 해본 적이 없어. 오 가시. 그러면 들려. 오 마이 갓. 저 오늘 뽀빠이 같죠? 잠옷이. 이거 아까 제가 만든 건.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목소리도 중간중간 말했는데 잘 들렸나요? 메롱 할 뻔했어요. 아! 난 평상시에도 ASMR 잘 됐는데 요즘 되게 막 많이 나와. 짜이 저희는 뭐예요? 냄새 맡아? 갑자기? 수사 같아. 아, 저는 공주님이에요. 아, 딱 봐도 공주님 아닌데? 공주님이 저 잡아주세요. 잡아주세요. 공주님이 슬라임 놀이 하고 있다야. 무서워요. 왜 이렇게 무서워? 공주님이. 공주님이에요. 오늘 바로 언니로 넘어갑시다. 아이린 언니. 다음 없애버려. 아니 사실 제가 안에 입은 게 있다고 여기. 다른 원래 다른 잠옷이 있어요. 왜 이래? 이렇게 하려고요? 나 지금 뭐 하는 거야? 상처받았어. 아니 나 여기 박스 안에 나 이거 CI 나한테 무시하고 아니 이렇게 목욕탕 사모님 한번 입으면 보실 수가 뭐? 목욕탕 사모님이 같대. 아 내가 안 했어. 잠옷을 평소에 잘 안 입으니까. 그렇죠. 나는 항상 옷 입고 자니까. 네. 옷을 당연히 난 잠옷이 없어. 잠옷이. 저 요즘에 제가 원래 다 옷을 벗고 자는데 요즘에 잠옷을 야해? 말해. 아니 뭐 왜? 하지만 요즘에 내 We can't really say the name of it, but they're really addicted to it. 피광 통킷 온상급 신캐 레드벨벳 업데이트. 지금 레벨이 다른 레벨을 영입하라. Alright, okay. 모든 사람들이 그 배경이랑 어우러져서 예뻐.
나를 왜 이렇게 사랑스럽게 쳐다봐. 그런 거 아니야? 싫어해. I really miss you. 눈웃음이 언제 그렇게 멋있을까? 예리가 좀 째려봤어요. 언니 여기는 왜 다쳤어요? 이거 설명 좀 해줘요. 이거 걱정하... 이거 뭐야? 아이언맨. 버튼 꺼? 아이언맨이 아니야. 아이언맨. 버튼?